바타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금 제, 이 테이블이 그냥 아주 석이죠. 네. 화분을 채우지 못한 다육들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딱 맞는 화분에 들어가야 하니까. 이 녀석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예전에 요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서 왔나 싶으면 싶냐면 녀석도 쪼꼬다육엔 마야다육에서 왔을 것 같아요. 쪼꼬다육엔 마야다육에서 온 녀석. 가운데 뿌리가 죽은 것 같거든요. 이제 가운데 뿌리가 묵직한 것이 죽은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죽은 뿌리들. 자, 제거를 하고. 자, 이렇게 해서. 되긴 괜찮죠? 이렇게. 다 주지 않지. 요 녀석은, 아이고야. 지금 우리 옆집도, 러블리 로즈님의 짝꿍님이 오셔갖고 마른 입대지기 산매경. 밀장이 추름 먹으면서 좋다고.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, 가운이라고 하는 다육이 화분이 있어요.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요 화분인데 요 화분에다 식재해 줄 거거든요. 요 화분이 입구 사이즈가 8.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8cm 정도 되는데 요 가운 2번입니다. 가운 2번. 하나 더 줘. 2번 8종. 8종 25,000원인데 흰색이 두 개. 흰색이 두 개. 이거 흰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요 핑크. 요 핑크도 두 개. 사이즈가 베란다에서 딱 쓰기 좋은 사이즈예요. 그다음에 연두도 두 개.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 하려고 해요. 그다음에 파랑. 파랑도 두 개. 파랑도 예쁘죠? 이거 너무 예쁘죠? 그래서 가운 2번 8종 25,000원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려고 여기에다가 딱 해줄 사이즈 딱 맞는 애들을 지금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깔망을 깔고 여기에다가 흙을 넣어요. 넣어서 사실 이 정도만 해서 그냥 살짝 뿌리를 가에다가 이렇게 살짝 가에다 뿌리를 조금 해서 한 다음에 다들 지금 마른 잎 떼주고 관수하. 아이고 뭐야. 이렇게. 죄송해요. 제가 아주 그냥 제 거 한 저 혼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일을 해야 돼가지고. 우리 쩡이가 지금 아파서 완전 그냥 우리 쩡이 애기 됐어. 애기. 아주 어디서 안 내려오면 그냥 다들 걱정하고 막 어디 있냐면 저기 높은 데 올라가 있거든요. 지금 온화종일 간식을 줘도 잘 안 먹고 아프니까 이 동물들도 아프면 안 먹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발을 떼어주고요.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가온 화분에다가 제가 굉장히서 사이즈가 조금 큰 화분에 있어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녀석들을 맞는 이 사이즈에다가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있어요. 닭고기를 뽑아도 안 먹어? 그러니까 닭고기 좋아했는데 닭고기를 안 먹어. 추를 두 개 먹였어? 아 순식간에 먹었네. 반짝한 거 보면 돼. 자, 온에다가 요아가 이름 몰라요. 이거 이름 모르겠습니다. 여기다 분갈이를 했고요. 하나만 더 해볼까 합니다. 자, 요거는 조세린이라고 하는 다육인데요. 조세린도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름 좀 사이즈가 여기에 맞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작아져가지고 자, 녀석도 지금 조화분도 얘는 저 화분도 클 것 같은데 진짜 뭐한 거야. 얼굴이 커야지. 응? 그냥 이렇게 그냥 니 혼자 그냥 예뻐지면 다야. 주세린. 아우 얘도 너무 얘도 보면 얘는 써브림이거든요.
얘도 여기 들어간 지 진짜 오래됐어요. 이름표에 중간에 날짜도 안 써있는 거 보니까 물은 먹여가지고, 자, 물은 지금 물 반응을 지금 했고, 요 화분도 행복한 거 옛날에 행복한 꽃그릇에다가 제가 숙제를 해놨는데 잘 컸어요. 가 얼마만큼 꽉 차는지 여러분 다행히 없어졌다. 보세요, 이렇게 이렇게 잘 커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, 뭐 이게 물고임, 여기 물고임이 있는 것 같다 고민돼 고민하지 마세요. 뿌리 보셨죠? 뿌리가 그 물고임 현상 있는데 다 그대로 다 가서 뿌리 다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모양새를 다 갖고 있잖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,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오히려 너무 배수가 좋은 그런 흙들에서 저렇게 살짝 좀 물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얘네들한테 더 좋지 않았나? 이런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. 네, 뿌리 너무 큰 애는, 너무 뿌리 긴 애는 제가 하나 정리했어요. 털어. 네. 며칠 사이에 기온이 지금 오늘 이틀째예요. 이틀째 날씨가 이렇게 막 쪄 죽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비 오고 나서 날이 이렇게 싹, 진짜 이제 가을인데 뭐야 이제 가을이야 라고 하는 느낌. 아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혼자서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 혼자서 성큼하니 가버렸어.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 맨날 불평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큼 가을이 와서 나 왔는데 이러고 하니까 당황스럽네. 가을 맞이, 가을 손님 맞이가 안 됐는데 왠지 그런 느낌. 우리 다육맘들은 엄청 설레이잖아요 가을 하면. 그냥 계절이 주는 느낌만으로도 막 설레이잖아. 전 봄 탔었는데 이제 가을 너무 좋아요. 옛날에는 진짜 봄 타가지고 봄만 되면 막 개나리 피고 막 이러면 저 진짜 완전 뭐 그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처럼 저 이상해졌거든요 사람이. 왜냐면 뭔가 막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새로운 시작을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로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가을이 좋아. 다육이 키우고 나서부터는 봄 안 기다려져. 그런 건 있지. 나 거리대로 나갈 것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설레임은 있지만 여름이 이렇게 힘들다면 진짜 가을 너무 좋지.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가온에다가, 자 가온 이제 요 색깔 해볼까? 파란색에다 해볼까? 흰색에다 해볼까? 파란색, 흰색. 군생도 식재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. 아 얘 좀 뜬다. 안 되겠다. 얘는 안 되겠다. 외둬야 되겠다. 얘는 요거. 여기. 아, 얘는 수영이 난감하네. 난감한 수영이네. 나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. 그러면 어떡하나. 어쩔 수 없지. 너를 뽑자. 너의 이름도 뭐야? 얘 이름 몰라. 뭐 도테랑 같죠? 나와라. 연속도? 야. 잘 컸네. 잘 컸어. 뿌리가 그냥. 이제, 한 번씩, 이렇게 좀 손을 봐주고. 뿌리를. 뿌리가 좀 자연스럽게 좀 털리고 있죠? 사실 굵은 뿌리들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굵은 뿌리들은 좀 한 번씩 좀 이렇게 잘라주고. 오래된 뿌리들. 근데 요 뿌리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물 먹기에는 조금 힘든 이제 그런 뿌리가 되어버렸죠? 여기다가 밖에서 막 자동차가 막 빽빽거리니까 우리 정이가 자다가 내려왔어. 와서 간섭하느라고. 뭔 소린가. 되게 듣기 싫잖아요. 날카로운 소리. 그 자동차 그 소리가. 땡빵거리는 소리 말고 그 보안, 뭐라고? 그 자동차 그 소리.
있고 좀 내려와가지고 자다 말고 내려와서 제가 일로 와 일로 와 해도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듣고 있더라고요. 네, 살짝 가지런히. 예쁘죠? 진짜 야무지죠? 보기랑 달라요. 딱 색재를 해놨을 때 이 느낌, 이 느낌이 너무 야물딱지고 예쁜 가온 시리즈입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이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 행복한 꽃그릇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. 행복한 꽃그릇은 여러분들 일요일날 방문하시면 2+1 행사를 해요. 되게 좋거든요. 2+1 행사에 여러분들 진짜 화분 진짜 득템해 가시면 돼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 진짜 딱 앙증맞죠? 베란다에서 진짜 딱 쓰기 좋은 사이즈, 딱 쓰기 좋은 사이즈 가온. 이렇게 예쁘죠? 예쁘다니까요. 보기랑은 달라요. 그냥 화분만 봤을 때랑은 느낌이 이렇게 또 다른 이런 느낌. 가온 시리즈. 여기 뒤에 색상 나머지 확인하시고요.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